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MC 불의 찹돕능 오늘은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스라와 MC 불과 브로스라의 어떤 디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의 어떤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가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 어렵지는 않겠지만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이 차돕능이라는 거를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올드 갱스터라고 나오더라고요. 제목부터 벌써 이미 어떤 상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린 생각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제가 또 이 MC 불이라는 래퍼가 어떤 래퍼인지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뜨겁게 디스 배틀로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이 시작점이 되는 음악도 한 번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MC 불의 차돕능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되게 놀란 게 녹음할 때 라임을 그 더블링 한다고 하거든요. 더블링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요즘 많은 래퍼들이 더블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벌스만 한 번만 녹음을 해놓고는 거의 다 자기 라임에다가 더블 레코딩을 안 한단 말이야. 올드스쿨 스타일이야. 완전 올드스쿨 스타일이에요. 네, 좀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녹음 상태? 믹싱 상태가 좀 아쉬워. 아무래도 뭐 디스곡이니까 뭐 큰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좀 사운드가 뭔가 좀 불규칙한 느낌이 있어. 근데 이걸 디스곡으로 쓰이는 게 좀 너무 신기하다. 다 이렇게 댄스를 위한 나이클럽용인 것 같다고 자꾸 생각 들거든요.
가사를 이해 못하니까 좀 답답해. 나 진짜 할 말이 많나 봐. 어, 타이트해요. 벌스가 빈 곳이 없어.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사를 이런 거를 떠나서 외국인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크메르 성조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뭐 로컬 바이브가 아무래도 좀 진하게 느껴지는 이런 래퍼들의 음악이 아직까지는 낯설어서 아직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 크메르 힙합씬에 보면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오는 래퍼와 오리지널러티와 로컬 바이브를 그래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섞는 래퍼와 아직까지도 로컬 바이브를 좀 상당히 유지하는 래퍼 이렇게 많이 갈려지는 것 같은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로컬 바이브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막 엄청 나한테 막 깊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반다의 솔로 같은 음악처럼 막 로컬 바이브에다가 뭐 오리지널러티도 섞어서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창조되는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거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캄보디아의 힙합 팬이신 구독자분들께 묻고 싶은 게 MC 불의 어떤 테크니컬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제가 뭐 이렇게 이분이 잘한다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크메르 힙합 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반다와 비슷한 시기에 힙합씬에 나타난 래퍼라고 또 알려주셨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수많은 디스곡들을 들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좀 안정감 있고 괜찮았던 래퍼는 비드쿨러였거든요. 이제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해. MC 불이라는 래퍼가 힙합 밴드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게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